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이번에 청와대에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의원이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혜주 씨는 종범이자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윗사람이 일을 시키고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조혜주 씨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5년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으로 그런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였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선관위 업무를 익혀서 장관급인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남은 그의 여생이 그렇게 빛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국이 수상하고 더욱이 4.15 부정선거는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를 기회로 해서 가열차게 다시 불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는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는 일단 증거물들을 본 사람들은 아하 큰일 났구나라고 이렇게 다들 탄성을 지릅니다. 이런 차제에 임기를 6개월 앞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사태 소식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지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들은 차기 대선을 위한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한 술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와 같은 견해에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 의해서 그런 고발당한 입장입니다. 더욱이 지금 인천지청의 지검장을 통해 가지고 배추님 투표인 고발인 조사가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는 현직이든 전직이든 간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찰 수사의 시작과 그 다음에 끊임없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항의 시위 그리고 급작스럽게 실시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그의 사표 이런 모든 것들이 분리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 H님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는가? 지금이 1960년도도 아니고 지난해 4.15 총선 오후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보고 정말 이상타했다. 총선 끝나자 바로 양정철은 무섭고 두렵다는 코멘트를 날리면서 출국을 했다. 저의 해설은 거창하게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식들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보통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라면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짓에 가담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누가 제3의 이완용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정상인들이라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당대에 국가를 뒤흔드는 그런 범죄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김용지님입니다. 조혜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이 정권의 오만의 극치였습니다. 그가 사퇴를 하든 말든 그런 4.15 부정선거, 부정투개표의 사악한 범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4.15 부정선거입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4.15 부정선거입니다. 아니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그런 법정 최고형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명선거TV의 주장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 수반과 당시의 정세균 총리입니다.
선거관리의 총책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씨,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고 조혜주 상임위원이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끝마치는 게 돼 있는 선거 무효소송을 1년이 넘도록 질질 끈 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며 그 하수인은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또한 선거 무효소송의 결정적 증거물인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자는 노정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조혜주 상임위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노정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1월 달에 취임했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아마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저의 해설은 선거관리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펜스킴 님이 공인의 자세에 대해서 좀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과 사인의 경계선을 그어보고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 어느 나라나 한국과 같이 비슷한 국가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각 직능별로 공인으로서 소속한 조직의 위계질서 가운데 각자 자신의 처신은 직능과 가진 타이틀 직위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주 씨는 분명 장관급 공무원인 공인입니다. 자신이 선관위 기초 레벨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레벨까지 직무를 꿰뚫고 운용과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관료입니다. 즉 탁월한 선거기술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술자가 자신의 고유한 직능과 관련한 탤런트를 공익의 구현과 성취만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 집행돼야 된다고 굳게 생각합니다. 위계질서의 조직사회 속에서 자신과 가정 그리고 가족을 찰나적으로 생각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옛 말씀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과거 역사의 조상들 중에는 자신들의 의사표시가 분명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기억이 납니다. 조혜주 씨는 너무 천박하고 의심받고 있는 중차대한 범법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조혜주 씨뿐만 아니라 모든 직능 기술 관료들이 나는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자신의 허물과 과오가 소멸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 있음에 유감입니다. 따라서 저는 명령하시는 것과 요청하시는 것을 제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결코 실행할 수 없다는 단호한 거부의 의사를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하고 실행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본인이 수확하고 받아들이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표를 낸다고 흥분한 일도 아닌 것 같고 주목해서 다만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저의 해설은 조혜주 씨의 행보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거 무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협해야 될 때가 있고 불의한 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것처럼 스펜스 김님의 지적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의 부당한 그런 명령이나 지시나 협조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명령하시는 것과 요청하시는 것을 제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결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양극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